북한의 연평도 기습 공격이 있었던 당시 우리 군은 무려 38분이 지나서야 어디에서 적군의 포가 날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큰소리쳤던 우리 군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엉뚱한 곳에 대응 포격을 하는 바람에 북한군의 2차 포격까지 허용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는 적이 발사한 포탄 궤적을 즉각 찾아내 발사 지점을 추적하는 사격 통제 장치입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발사 원점을 포착하면 K9 자주포가 역추적해 적의 포 진지를 응징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이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북한군의 무차별 도발 당시에는 1차 포격이 끝날 때까지 전혀 원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발사 위치를 처음 확인한 시간은 첫 피격 이후 38분이나 지난 오후 3시 12분, 그러니까 2차 도발이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1차 도발 당시 북한의 포격 위치를 몰라 K9 자주포를 엉뚱한 무도 지역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결국 1차 포격 원점에 대한 우리 군의 정확한 대응 포격은 최초 피습 5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작됐고 북한군이 쏜 포탄에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발만 발사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KBS 뉴스 김